경치 앞에서 한나라도 더 보고 즐기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싸묵싸묵 다녀. 싸묵싸묵 다녀야. 네? 싸묵싸묵? 궁금하시죠? 싸묵싸묵이요? 어느 나라 말씀이시죠? 그게 뭐예요? 그거가 천천히 느리게 왜요? 싸묵싸묵 다녀야 이 중도에 두 가지 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묵싸묵은 천천히란 뜻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싸묵싸묵한 섬 중도. 2007년 슬로우시트로 인정받은 중도는 느려서 더 행복한 섬입니다. 바람도 쉬었다 갔다는 섬. 이곳에 숨은 보물 몇 가지가 있다는데요. 일단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걷네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빠르세요. 어머, 참말로 나같이 생겼지? 나같이 못생겼지? 못생겼어. 눈 나같이 못생겼어. 꼴짝꼴짝 막 뛰고 막 엄청 기어다니고. 뭔지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거 뻘에 카우보이 할아버지 찾으시면 됩니다. 카우보이 할아버지. 갯벌에서 카우보이 할아버지. 뻘에 카우보이 할아버지. 갯벌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못생긴 보물이라 카우보이 할아버지에게 해답이 있다는데요. 진짜 넓죠? 와, 끝없는 뻘. 사방이 끝없는 뻘이에요. 어머, 여기서 제대로 준비하셨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의 중도 갯벌. 보물이 숨어 있을 만한데요. 네. 이렇게 한번 차주고. 아, 이렇게 돌아야 되는군요. 차주고. 힘을 줄게 빼야 돼. 싸묵싸묵. 먼저 보물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카우보이 할아버지를 찾아나섰습니다. 어이구. 싸묵싸묵 다니세요. 네. 싸묵싸묵. 아이고, 거봐. 싸묵싸묵 다니니까 빠졌어. 그런데 아이고 한 발 한 발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네, 이분은 더 힘드네요 지금. 줄 땡기시고. 아이고 팔도 더 빠져. 움직이지 마. 점점 빠져. 더 빠져. 어떻게 빠지겠다. 지금 더 빠졌어요. 어떻게. 야 이게 스스로 빠져나오겠는데. 카우보이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거 역시 어렵다. 보물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팔 하나 다리 하나 가누기가 복잡한데요. 네. 참 여기 너무 힘드네요. 어머 점점 내려가. 그런데 이때 여기 길 봐요. 어? 이 길 무슨 길이죠? 이 길을 따라가면 길 같은 이렇게 뭐가 났어요. 그러게 뭐가 누군가 지나간 듯한 될 것 같은데요? 길.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오 진짜 길이 나 있어요. 잦은 것 같죠? 갯벌 위의 카우보이 이남창 어르신. 말 대신 눈썰매를 닮은 널빼를 타고 채찍 대신 길고 긴 낚싯대를 휘두르는 그야말로 머리에 카우보이신데요. 유유자적 능숙하게 무언가를 잡고 계셨습니다. 네. 거기서 뭐 잡으세요? 그래도 천천히. 궁금해 놓 예? 뭐든지. 짱뚱어! 아 짱뚱어요? 네. 갯벌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용눈들이 바로 진도 갯벌의 숨을 짱뚱어입니다. 얼굴이 개구리처럼 생겼네요. 얼굴이 개구리처럼 생겼는데 톡튀나 못생겼죠? 뭔지 사람 보면 잘 보지. 와, 폴짝폴짝 힘 좋은 꼬리와 아가미를 이용해 갯벌을 누비는 녀석들. 별난 생김새만큼 짱뚱어는 여름철 보양식의 별미 중 별미로 손꼽힙니다. 그렇게 보면 좋네요. 짱뚱어가요 아버님한테 잡히면 한 바퀴 쉬익 돌다가 통화대로 들어가요. 어 그래요? 하늘 구경 한번 했다가. 오, 그래요. 요 놈은 한 두 번 했네. 그렇게. 하늘 구경. 한 번에 어떻게 딱 던지세요? 진짜. 그 숙달에 대한 학교 한 번 던지면 그 위치가 딱 떨어져요. 와 짱뚱어 잡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30년 넘어 됐지. 아이고. 다리시겠네요. 그치? 아, 그게 살아. 물 들면 지 구멍으로 딱 들어가 버리고. 오, 신기해라. 제 아무리 눈치 빠른 짱뚱어라도 30년 세월을 낚고 짱뚱어를 낚은 이남창 어르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인데요. 낚싯바늘을 툭 던져놓고 방심한 짱뚱어를 재빠르게 낚아채는 것이 비법. 귀한 진도의 보물인 만큼 짱뚱어 잡이는 허가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 잡는 걸 처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갯벌이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는 것도 처음 봤고요. 신기하네요. 저놈! 팍!
해보려고 그런 거죠 지금 감히. 눈치 채셨어요? 아버님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네. 아 아버님 한 번만 말 탑승.